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서는 신세계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 됐다. 지분 17.5% 인수. 커피 전문점 디저트 집 앞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 글로벌 커피값 하루 새 10% 급등. 브라질에 무슨 일이? 순창군 커피 부산물 활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 업무 협약 체결.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17.5% 인수하며 최대 주주 됐다. 신세계 그룹 이마트는 27일 미국 스타벅스로부터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17.5%를 추가 인수하면서 총 지분 67.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로 스타벅스와 관련한 국내 판매 권한을 독점하게 되면서 국내 시장 상황에 맞춘 마케팅, 굿즈 판매 등 본격적인 시너지 확보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커피 전문점이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타격을 입었음에도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 드라이브스루 등의 방식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나갔으며 이 같은 성장세에 주목해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한 한국 회사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커피 전문점 디저트, 이제 집 앞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편의점용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판매 채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 메뉴부터 새로운 형태의 제품도 선보이고 있으며 컵커피, 아이스크림 등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커피 전문점 폴바셋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편의점 제품으로 구현해 밀크 아이스크림과 커피 아이스크림으로 CU에서 판매한다고 하며 이디야 커피의 컵커피 3종은 출시 한 달여 만에 100만 개 이상이 팔리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인접 생활권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편의점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프랜차이즈 제품들의 맛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글로벌 커피값 하루 새 10% 급등. 브라질에 무슨 일이? 세계 최대 커피 생산지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27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발생했으며 이에 커피콩 선물 가격이 월 초와 비교해 21% 올라 커피값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파에 앞서 극심한 가뭄을 겪은 데 이어 브라질의 7월 평균 기온은 12에서 22도 정도인데 최근 브라질 최대 커피 생산지역인 미나스제레스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상품거래업체 EDNF맨의 코나하케 연구책임자 말에 따르면 작년 수확량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내년 커피 수확분이 400에서 500만 포대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순창군 커피 부산물 활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 업무협약 체결. 전북 순창군이 바이오엔슈티와 커피나무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협약으로 과학 영농실 증포에서 재배하고 있는 커피 잎과 과육, 실버스킨 등 커피 부산물을 제공하고 바이오엔슈티는 이를 활용해 미백 및 주름 개선 화장품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순창군은 커피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 순창커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커피 등 다양한 아열대 작목을 재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커피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커피 관련 이벤트 정보들도 다룰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 제보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